저는 66년생이고요. 제 기억에 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가는 버스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대단한 소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저희들한테 박정희는 김일성과 동일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절대적인 왕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한테는 박정희는 죽지도 않는 불멸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을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들은 거죠. 그래서 와,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86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7년도가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대학 시절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낭만을 누리기보다는 대학 캠퍼스에 난무하는 최루탄과 날아다니는 보도블록 파편으로 대학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또 당시에 크리스찬 동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권에 있는 친구들과 약간 다른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힘이나 파워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좀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좀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쪽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손을 잡고 교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이 상당히 그 이질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많이 질타도 당하고, 운동권 친구들과 많은 또그 실강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밥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 이과 성향이 별로 강하지 않은 성격이거든요. 사실 제가 공업수학이라고 이제 대학 전공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그 공업수학을 빵점 맞은 기억도 있고요. 수학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이 공대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이과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과를 가야 되나, 문과를 가야 되나. 근데 적성검사를 했는데, 문과 90%, 이과 10%. 당연히 문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주변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그 선배 얘기가, 아, 무슨 소리야. 그걸 고민을 해. 앞으로는 그 공업화 사회이고 산업화 사회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무조건 공대를 가야 돼. 그래서 공대를 가려면 이과를 가야 돼. 그래서 이과를 택하게 됐고요. 그게 저의 평생의 직업이 됐죠. 여러분들, 당시만 해도 사실 고등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많은 생각 없이 대학을 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런저런 방면으로 공부를 좀 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는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는 거다. 그리고 뭐 자기가 선택한 과는 그 점수에 따라서 위에부터 쭉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뭐 300점 만점에 250점 좀 맞았다 그러면은 그걸 딱 나오잖아요. 배치표에 나오잖아요. 그 그쵸. 배치표에 따라서 대학에서 결정하는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공돌이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뭐 그거와 함께 입사를 했고,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일을 했고, 한 3년 정도 다니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회사 정말 다니기 싫다 그 시점에 우연히 저희 아는 친구가 또 이제 현대자동차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원서를 한번 넣어봐라, 이력서를. 그래서 제가 먼저 다니던 회사에 총무팀에 가서 몰래 팩스로 그 당시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한참 산업화 시대였고 확장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사람이 항상 부족한 곳이었고, 특별히 또 공대생들은 엄청 부족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고, 연구개발본부에서 26년 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30년가량을 공돌이로서 차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션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의 사실 배경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생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고, 그 당시 교회에서 만났던 교회 선생님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그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학교에서도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친구들 있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친구들은 관심을 받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도 관심을 받는데, 저는 항상 중위권 한 12에서 22 정도의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따라오는 네. 친구. 네.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6년 동안 제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이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아, 저를 네. 정말 한 사람의 아주 소중한 친구로, 네네. 소중한 아이로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생활하면서, 이제 청년부 시절에, 이제 청년 시절에 대학에 아까 선교단체의 활동을 얘기했잖아요. 어른이 돼서는 그때 그 꿈들을 교회 안에서 펼쳐보기 위해서 네. 많은 고민들을 했고, 네. 교회 안에서 청년부 담당, 20대 청년들, 청년부를 담당으로 16년 동안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모아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를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어떤 작가적 소질이 될 소양이 있다거나 네. 어떤 전문 지식이 있다거나 네. 뭐 어떤 굉장히 그 학문적인 바탕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그냥 보통 사람 옆에 있는 아저씨 네. 아빠 같은 사람이고요. 네. 그냥 제가 평생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책을 한번 엮어내 봤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문과이과 말씀하시면서 네. 문과 성향이 90%, 이과는 1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하시고 있었던 일과 평생 해오신 일은 약간 이과 성향에 이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이게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제 뭐 문과 성향에서 문과를 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보시니까 그 적성에 맞게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적성에 맞게 살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네. 않다고 해서 네. 그 삶이 굉장히 네. 힘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생활에서 배운 것들이 사실은 네. 사회에서 그다지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고 네. 또 워낙에 빠르게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네. 요즘 사람들이 습득하는 그런 것들은 네. 또 사회에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만 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운 게 네. 회사에 가서는 정말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5대 역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공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5대 역학이 있는데 네. 구조 역학, 재료 역학, 그 다음에 유체 역학, 네. 열 역학, 뭐, 기체 역학, 이런 네. 역학들을 배우는데, 네. 거기서 배운 수없이 많은 식들을 가지고 네. 식 유도하는 걸 배우고 자잖아요. 네. 회사 가면 프로그램 하나에, 인자 하나만 넣으면, 어떤 그 파라미터 하나만 넣으면 네. 결과 값이 다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회사 생활 자체가 네. 적성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또 성과가 있는 일을 한다면, 네.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책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꼭 뭐 기독교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그냥 뭐 종교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된 걸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네. 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네.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네. 기독교를 보고 있으면 네. 정말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쟤들은 왜 저러지?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를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네.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사실 답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이게 답이 아닐까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불교도 네. 그렇고 그렇죠. 예. 유교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절대적인 답이 있다기보다는 네.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는 이미 답을 정해지고 있어요. 딱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하나밖에 없다. 네. 다른 길은 없다. 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일감이 생기죠. 그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본질적인 반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반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말하는 게 사랑, 네. 공의, 정의로움, 그 다음에 세상의 베품, 네. 그 다음에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 네.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교회에 네. 유명한 교회의 종교단체의 대표들을 보면 네.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그쵸. 그거를 또 물려주기 위해서 네. 어떤 많은 또 편법을 쓰고 네. 그런 것들이 방송에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아 저들은 저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꼭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회사 동료들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수요일 날 때 교회는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네, 드린다고 그쵸. 가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나는 수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동안 와서는 자기 거 하나도 해놓지 않고 항상 그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네. 실망이 생기죠. 그렇죠. 실망하죠. 그래서 아니 예배가 중요한 거야. 우리 같은 우리 이 멤버들의 어떤 공동체도 중요하지 그쵸.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 네. 우리한테 뭔가 많은 것들을 베푼다 얘기하는데 정작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결국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괴리라고 하는데 네. 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감이 생기는 거죠. 네. 뭐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기엔 뭐하지만 네. 우리가 그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그쵸, 했던 실망을 게 했죠. 예. 정의를 부르짖고 그쵸, 예. 공정한 세상을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결코 정의롭지 않았고 공의롭지 그쵸. 않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우리를 가장 실망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랑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보니까 뭐 똑같더라 이런 약간 똑같은 이런 게 아니고 더하죠. 예, 그 제일 나쁜 게 알면서도 하는 네, 거잖아요. 그쵸, 몰라서 예. 그런 거 나는 뭐가 옳은지 몰랐어.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게 옳다고 분명히 알면서. 네. 자기는 그것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제일 실망스럽게 네. 하죠. 아마 기독교에 대한 반감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작가님의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청춘들이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거에 나름대로 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거. 우리는 왜 살까요? 사실 뭐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허무하다고 네. 느끼는 경우도 많고.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이 인류 역사에서 아마 가장 어렵고 네. 가장 오래된 질문 아닐까요? 그쵸. 우리는 왜 살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그쵸. 걸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했고, 네. 수없이 많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뭐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답을 아직도 못 내고 있는데 네. 제가 뭐 그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철학자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네. 질문을 하셨고 네. 또 책에 써 있으니까 네.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네. 우리는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어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쵸. 삶은 주어졌고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네, 그쵸, 거죠. 그쵸. 그런데 이왕 주어진 삶을 사는 거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못 살고 잘 살고 네. 어쨌든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제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사느냐? 네. 우리를 주어진 삶이니까 사는데 네. 이왕 주어졌으니까 잘 살아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잘 산다는 게 그 잘이라는 말이 그렇죠. 이제 다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잘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잘 사는 걸까요? 네.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정식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인생 방정식. 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방정식을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공대생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방정식을 고민했죠. 네. 함수를 고민했고 네. 그러다가 근데 복잡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안 보죠. 복잡하면 일단 보기 싫어요. 그래서 네. 심플한 방정식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아주 단순하게 Y는 A, X, N승이라는 표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A라는 것은 바로 방향성이죠. 네. 자기의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종교인이라면 자기의 종교가 될 거고 네. 종교인이 아니라면 자기는 어떤 삶을 살겠다. 나는 뭐 베푸는 삶을 살겠다. 나는 네. 부자가 되는 삶을 살겠다. 네. 나는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겠다. 네. 이거 자체가 저는 A라고 생각하고요. N은 네.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일을 했는데 네. 두 배, 세 배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네. 심지어는 흙수저가 있는가 하면 금수저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행운.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내가 행운을 만들 수 있다면 행운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그 안에 있는 X라고 생각해요. X는 X1, X2, X3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X를 여섯 개의 분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 나, 네. 그 다음에 짝, 배우자가 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 네.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소유, 사회. 여섯 개의 분야로 생각을 했고요. 그 여섯 개의 분야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를 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네. 거기에 행운이 겹쳐지면 네. 내가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X가 1이면 1배가 되는 거고 그렇죠. 2가 되면 2배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X를 만들어가는 것이 잘 만들어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행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A는 이제 반향성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뭐 신념 그렇죠.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이제 여섯 가지 태도를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삶의 태도.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념하고 결국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신념은 어디로 갈 거냐를 네. 말하는 거고 네. 거기에 태도는 그 신념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결과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신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아, 예. 이제 그 X 태도는 결국에는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는 건지 그쵸. 이런 것들 게으르게 네, 돈을 대하는 태도에 네. 가중치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라면 네. 돈이라면 네. 그 여섯 개 항목 중에서 네. 그 소유를 대하는 가중치는 상당히 올라가겠죠. 거기다 이제 행운에 따라서 그게 증폭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가님은 그러면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네. 그 가치관은 네.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삶,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네. 내 주변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삶을 산다. 네. 이게 저희 가치관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삶의 영역들, 여섯 개의 영역들을 조화롭게 치중되지 않게 네. 그 갖추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네. 어떤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기업가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그 돈을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환원을 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죠. 그쵸.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희생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변에는 네. 그 회사의 직원들이 될 수 있었을 거고 네. 그 사람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네. 물론 그 사람이 뺏은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사람이 많은 부를 얻을 동안 더 많이 나눠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독식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회 환원하고 아 내가 이만큼 사회 환원해서 나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네. 그것을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그 과정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먼저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베푸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아빠를 잃어버린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워크홀릭에 빠져가지고 네. 일 중독에 빠졌어요. 네. 그리고 평생 많은 사업을 잃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 사회 환원을 해요. 네. 너희들한테 줄 게 없어. 이것은 네. 사회 환원할 거야. 네.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쵸. 아빠를 잃어버린 자식들. 가정들, 네. 그 가정들한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건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여섯 가지 분야를 네. 좀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실 이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사촌이 다른 사람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잖아요. 꼭 이제 두 사람 있으면 누가 이제 더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제 우월감 열등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우월감 열등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월감 열등감 하니까 생각나는 어떤 하나의 그 장면이 있어요. 네. 어떤 멋진 호텔에 네. 호텔 로비에 차가 딱 세 대가 들어가요. 네. 맨 앞에 모닝이 딱 들어가고 네. 두 번째 그랜저가 지나가고 네. 마지막에 페라리가 딱 섰어요. 네. 그 세 명이 나란히 차를 내리는데 네. 이제 나는 그랜저를 타고 딱 내려보니까 앞에 모닝에서 어떤 사람이 후주근한 모습으로 내리는 거예요. 네. 딱 보면서 아, 뭐 저런 모습으로 저런 차를 타고 여기 노비에 차를 대고 그래. 창피하게 저 네. 구석에다 대지. 네. 이런 마음을 듣고 딱 뚜벅뚜벅 차에서 내렸어요. 네. 샥 돌아보니까 뒤에 멋진 페라리에서 네. 그 정우성 같은 네. 그 펀치란 그 사람이 딱 내리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자기 모습이
막 오징어 같이 느껴지고 요즘 애들이 오징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정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네. 이게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의 네. 그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우등감,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은 네. 또 다른 상대적으로 나는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것이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네. 권력이 됐든 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 가면 네. 되게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네. 요즘 들어서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옛날에 네. 보면 정말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여러분들이 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팀의 팀장이라고 할 때 팀원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저기 사장님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이제 다소곳해지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내가 많이 갖는다, 내가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비교를 나랑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내가 어제의 나와 나를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제보다 내가 그만큼 자랐잖아요. 네, 그쵸, 컸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그만큼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아, 나 이만큼 자랐구나.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살다 보면 내가 작년보다 좀 못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비굴해질까요? 좀 아프겠죠. 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큰 타격이 되진 않아요. 나는 다시 노력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이걸 극복해보자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극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네. 그 비교의 대상에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놓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기준의 대상을 바꾸는 거군요. 네. 사실 진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게 약간 자기의 성장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키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책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배우자를 알아보는 방법. 아.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꿈꾸고 있나요? 갑자기 어느 날에 딱 만났는데 눈에 삥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최근에, 저 사람이 내 천생 배필이다, 네. 내 인연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마블 영화를 보면서 네. 히어로들을 보고 네. 내가 그 히어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슈퍼맨이다, 내가 배트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내가 뭐 천장에 매달리지도 않잖아요. 네.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그쵸.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많은 연애 영화들도 사실은 그런 대리만족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영화에 대해서, 그 연애에 대해서만은 네. 사랑에 대해서만은 이 판타지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운명 같은 사랑이 나 이렇게 딱 나타날기를 네. 기다리는 거죠. 그럼 사실 그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게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우연이 겹치는 거 아닐까요? 우연들이 계속 겹치는. 저는 일단 뭐 우연이 겹쳐서 네.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남녀 간의 만남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네. 섹스 어필이라고 생각해요. 아, 성적인 매력? 네, 성적인 네. 매력이죠. 네. 그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분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네.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할 그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이 하얀 사람을 네. 좋아할 수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근육질의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달달한 목소리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모습이 어쨌든지 간에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느껴지는 어떤 나의 감정은 섹스 어필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성적 매력이죠. 네. 근데 그 성적 매력이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네.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년이 지나면 그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네.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운명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판타지를 꿈꾸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네.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제목을 좀 우리나라 번역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원래 제목이 러브 오브 아트거든요. 아트를 네. 아트를 기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네.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단순히 어떤 테크닉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인간관계의 모든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책의 도입부에 사랑이란 네. 자신의 교환 가치 한계를 고려하면서 최적의 대상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네. 내 가치를 판단하고 네. 나는 이만한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 가치에 맞는 상대방을 찾는 거죠. 시장에 가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쵸. 찾듯이. 네.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내가 유리한 상대를 고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네.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결국은 뭘까요? 내가 가치가, 나의 가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두 가지 제안한다면, 자신만의 검증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배우자를 알기 위해서 네. 자기의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해. 네. 그게 뭐,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어떤 단편적인 네.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원하는지, 아, 평생을 네.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그 지나가는 화분, 아주 예쁘게 포장된 화분을 갖다 놓고, 네. 한 일주일 있으면 시들잖아요. 네.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네. 그런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뭐 세상에 좋은 남자는 다 이미 짝이 있어. 네. 내가 좋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짝이 없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 가치 기준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검증 기준을 갖기 위해서 저는 그 하나의 팁이라면, 네. 그 남자를 딱 보아, 확정 지어 놓고 남자든 네. 여자든 네. 상대방을 딱 그 사람만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콩깍지 씻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섹스 그 성적 매력에 빨려들면 그 주변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검증 방법이 뭐냐면 그 주변을 보라고 하고 싶어요. 주변.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가족.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은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람의 친구들은 그 사람과 네.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들이 식당에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정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속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네. 거죠.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네. 그 사람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네. 세상을 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정리를 한다면 네.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 네. 자신만의 검증 기준을 가져라. 네. 두 번째,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라. 그럼 검증 기준이란 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 가장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게 뭘까요? 대부분 내가 무시당하는 것들을 어려워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네.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성격 차이는 사실은 성적인 차이와 네. 그 다음에 진짜 성격의 차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가 어떤 성적인 차이를 성격 차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네네. 부부관계 잘 원활하지 않을 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일 때죠. 나의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사실 저는 검증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한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음식점 같은 데 뭐 가서 종업원들 어떻게 대하는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네.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갑질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네. 그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화내고 갑질하는데 나한테만 착하다고 착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쵸. 이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착한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결혼만큼 배우자만큼 중요한 게 또 친구잖아요. 예. 친구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친구 어떤 친구들이 필요할까요? 제 친구 얘기하니까 제가 네. 아들이 좀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딸 저기 아들과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친구가 굉장히 많고 예. 아들은 친구가 되게 한정적인 이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아이를 키우는데 네. 두 아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한 고등학교 때쯤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네.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니? 그랬더니 네. 자기한테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첫 번째 친구는 아는 친구다. 이 친구들은 그냥 반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서로 알고 있는 친구죠. 이름을 네. 알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네. 뭐 운동도 같이 하는 친구들. 네. 그다음에 노는 친구가 있대요. 주로 노는 친구들. 네. 우리 아들이 이제 보드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날밤새고 보드 게임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부류가 다른 친구들이죠. 근데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베프라고 하죠. 네. 베스트 프렌드.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네. 친한 친구죠. 네. 이거는 정말 내 속을 내놔도 괜찮은 친구들이죠.
이 세 가지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중에서 진짜 인생 친구라는 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사실, 노는 친구들, 베프가 우리한테,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 바로 베프들이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내가 많은 것들을 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만큼 들어주지 않을 때. 그쵸. 나는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 이 관계가 베프고요. 사실 거기를 넘어서서 지난 친구가 되면 네. 나의 약점을 제일 알고 나의 단점을 알지만 네. 그 약점과 단점이 나한테 짐이 되지 않고 그 친구의 단점이 나한테 불편하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친구가 인생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가지 이 친구라고, 그 인생 친구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친구들은 한 10년 있다가 10년 동안 못 만나다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얼 작년에 네. 책을 쓰면서 약간 이제 여행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여름 때 휴가 여행을 전국으로 한번 돌아왔거든요. 네. 포항에 제 이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네. 벌써 만난 지가 30년 됐죠. 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한참 됐으니까. 네.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가서 전화를 했어요. 내 오늘 너네 집 갈게. 네. 그 사이에 뭐 통화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교류는 있었지만 얼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밤새도록 떠들고 놀았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것들을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그치. 그 살아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아마 좋은 인생 친구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나도 네. 그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죠. 아, 이제 인생 친구는 진짜 숫자가 세보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인생 친구 3명만, 4명만 있어도 네. 인생이 되게 풍요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또 3명 되려나? 네. 그 또 하나의 인생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친구죠. 동료하고 성장해서 네. 어제와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이 경우는 짝사랑도 괜찮아요. 그 친구가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면 네. 내 혼자 그 사람 좋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 같은 시대를 만나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 책들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성장을 했다면 나에겐 그 사람은 인생 친구인 거죠. 그런 친구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잘 잡아두세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를지라도 네. 그 사람한테 인연의 끈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작년에 책을 쓰면서 네.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책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모임이 끝날 때 저는 그 사람한테 작은 선물을 했어요. 네. 인터넷 그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했는데 네.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타트하고 나서 선물한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네.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 근데 저는 진짜 보통 많은 분들이 베프하고 인생 친구하고 이제 거의 똑같이 생각한 게 많은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베프는 이제 조금 이제 노는 친구라고 정의해주셨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오랜 기간 안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인생 친구는 진짜 안 봐도 늘 이제 친근감이 들고 언제든지 어색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베프 중에서 인생 친구가 만들어지는 그쵸?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쵸. 그 단계에서는 네. 많은 것들을 내가 네. 내려놓는 시간과 많은 깨지는 시간들이 있죠.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트러블을 통해서 네. 그걸 극복하면서 베프가 되는, 그 인생 친구가 되는 거죠. 네. 직장 생활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직장 생활 퇴사를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일이 힘든가 아니면 사람이 힘들다. 그쵸.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갈등을 유발하는 이제 동료. 세 가지 유형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친구들이 좀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질문을 받으면 누가 떠올라요? 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저는 글쎄 마땅히 없긴 해요. 저는 거의 혼자 네. 일을 해서 그냥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 고문관이 아무도 없으면 바로 당신이 고문관이에요. 아 진짜요? 제가 고문관. 네. 아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네. 네.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누가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한 10년 정도 됐죠. 네, 그 정도 전에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보면 내가 가는 내 프로젝트의 버스에 네.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그 퇴출시켜라 네, 하차시켜라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 생활에 우리를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독불 장군이 있겠죠. 네. 도대체 남의 말을 안 듣죠. 네. 내 말이 최고야. 네. 내 말만 믿어. 나만 네. 따라와. 네. 이런 사람이 상사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아무런 사람, 아무의 의견도 듣지 않고, 뭐, 대부분은, 무슨 회의를 하면 네.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죠. 그 이유는, 뭐, 어차피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근데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만장일치로 끝나는 회의만큼 의미 없는 회의가 없다. 아. 그런 조직은 망한다.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의 의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어렸을 때 화랑의 화백제도에서 만장일치 제도를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만장일치 제도는 뭔가 환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만장일치 제도는 회의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독불 장군이 부하이면 정말 두들겨 패야죠. 확 눌러줘야죠. 네. 그 아이의 모르는, 정말, 네가 정말 모르고 네. 있다는 사실을 눌러줘야 네. 되고, 네. 동료면 피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독불 장군 같은 경우, 독불 장군이 상사라면, 네. 뭐, 그냥 시킴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책임은 그 사람이 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독불 장군의 유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고, 네. 게으르진 않은데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과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깎아먹어지죠. 10명이면 10명의 맨파워로 가지고 해야 될 그쵸, 일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과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쵸,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조별과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 네. 조별과제 하는데 10명이, 이제 한 3명, 4명이 같이 조를 짜잖아요. 그래서 네. 일을 분담해요, 처음에. 네. 벌써 싹수가 보이죠? 그쵸, 그쵸. 첫 모임부터 싹수가 보여. 네. 되게 희끈둥 한다는데, 네, 네. 뭐, 그거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분량이 작은 네. 부담이 없는 것을 주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꼭 끝에 가서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미처 못했네?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인데 정치가들이 있죠. 성과는 자기가 독식하고 네. 책임은 떠넘기는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의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를 했어요. 산업화 시대에 네. 성과 지향주의 그런 문화 속에서 네. 이 사람들은 성과를 잘 보여주거든요. 이만큼이라고 이만큼 보여주거든요. 네.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이만큼이라는 사람들은 다 뺏기고 이만큼이 남죠. 때로는 모든 책임들을 또 옆에서 져야 되고. 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이 득세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에서 중역들은 정말 말들을 잘했어. 성과를 잘 네. 모으고. 근데 이제 점점 회사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이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안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네. 계속 떠나요. 계속 떠나죠. 네. 절이 싫으니까 중이 떠나는 거죠, 그 그렇죠. 조직을. 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네.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할 때 카운터 파트너의 업체를 고른다 할 때 굉장히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컨택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회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비를 산다거나 그럴 때 많이 봐요. 어떤 회사는 작년에 왔을 때 견적을 준 담당자랑 네. 그 다음에 물건을 가져오는 담당자가 달라요. 그리고 설치하는 업자가 또 달라요. 그러면 담당자 계속 바뀐 거죠. 그런 회사들은 사실 딱 보면 알아요. 결국은 오래 못 가죠. 그 안에는 조직의 어떤 네.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조직들은 그런 조직의 이면에는 뭔가 근데 탑들은 안 바뀌어요. 네. 그 탑들은 항상 네. 그 좋은 성과들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세 가지 갈등 유발자, 독불 장군, 네. 게으른 사람, 네. 정치가. 정치가들이 많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연구원으로 있으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진짜 대표하는 대기업인데 네. 그 회의할 때 네. 어때요? 뭐 진짜 아까 말했듯이 만장일치가 되나요? 아니면은 진짜 뭐 직급 상관없이 되게 치열하게 토론을 하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많이 했어요. 되게 네. 보고를 위한 회의를 많이 했고 네. 보고 있으면 정말 이 회의를 왜 하는지 한 사람을 교육시키지 않고 회의를 한 사람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답변을 하는 네. 그런 회의를 했는데 네. 최근에 저희 회사에 그 중역들이 네. 탑 교육층들이 외국인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비엄한 사장님, 요번에 네. 이제 퇴사하셨지만, 네. 비엄한 사장도 있었고, 많은 외국인 분들이 왔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좋은 거는 회사의 문화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네. 요새는 뭐 50분 이상 회의하지 않기, 그 다음 회의도 아주 꼭 필요한 회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회의가 아닌 것들은 거의 그냥 문서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또 이제 그 신문에서 이제 본 건데, 그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다 같이 일할 때는 이 자신이 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성과가 섞이는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코로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개개인별로 업무의 양이라든지 성과가 드러나서 좀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어때요, 실제로? 뭐 회사마다 다른 것 같고. 네. 그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설계하는 분들은 네. 집에서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설계 머신이 회사에서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이 되니까 네. 네. 뭐 자기가 이제 모니터나 컴퓨터만 좀 사양을 갖춰놓고 있으면 네.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시험을 하는 일이거든요. 네. 시험차를 만들어서 네. 테스트카를 가지고 검증시험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 갈 때는 무조건 차를 시험을 하고요. 네. 집에 재택을 하게 되면 이제 재택할 때는 그걸 보고서를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네. 재택이 되게 유용한 분야도 있고, 네. 재택이 좀 어려운 분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직까지는 네.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돈이 요즘에 진짜 화두가 진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아, 예. 그래서 경제적 자유. 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파이어죠. 네, 파이어도 있고. 네. 근데 책에서 이제 부유한 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 부유한 단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쓰더라고요. 부유함은 다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좀 나쁠까요? 글쎄요. 부유한 게 왜 나쁠까요? 부유하면 좋죠. 그쵸. 뭐든지 네.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네. 안 되는 게 있나요? 요새 돈으로 뭐. 그쵸. 거의 모든 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돈으로 왜 부유함에 단점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네.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요. 네.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을 주최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 게임을 게임장을 옆에서 유리병 넣으면서 카메라 넣으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 네.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 그런 생각 들진 않죠.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그 부유함의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또 좀 더 그 근본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성경 네. 구절 중에서도 이거는 뭐 성경이라기보다 뭐 네. 인생의 하나의 그 교훈처럼 네. 들려지는 이야기니까 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이 됐어요. 졸업식이 다가왔죠. 졸업 시즌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좀 돈 많은 그 친척분들 계시죠. 네. 그분이 어느 날 오더니 아, 너 졸업하냐? 그래서 용돈을 딱 줬는데 네. 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 분도 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근데 가끔 그렇게 받는 친구들도 있겠죠, 있더라고요. 네. 있겠죠. 예. 300만 원을 딱 받았어요. 네. 등록금 해라. 아, 등록금이 네. 아니고 옷 사입어라. 네. 네. 등록금은 엄마가 내주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내주지. 네. 그러니까 나 이제 3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네. 이제 옷을 사러 나가는 거죠. 네. 충실한 그럴 때는 또 말을 잘 듣잖아요. 네. 옷을 사라고 해서 옷을 네. 사러 나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알바했을 때 한 30만 원 가지고 옷 사면 어디부터 가나요?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 있는 지하상가부터 고터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뭐 요거 3만 원, 요거 5만 원 네. 한 세트로 하면 30만 원 정도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맞춰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날 따라 이제 거기를 샥 통과를 하죠. 네. 여기는 이제 눈에 안 들어와. 그렇죠, 그렇죠, 안 들어오죠. 내가 지금 있는 돈이 300만 원인데 네. 이거를 그쵸.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 위로 가면 이제 센트럴 시티 파크가 네. 있어요. 그 백화점이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백화점 있잖아요. 네. 딱 가서 거기서, 물론 거기 300만 원은 거기서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네. 거기 있는 돈도 워낙 비싸서. 그렇죠. 100만 원짜리 TV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옷을 살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마 부유함의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유하면 네. 그 밑으로는 안 보이죠. 그렇죠. 내가 있는 위치의 위에만 보여요. 그쵸, 사람의 그쵸. 눈은 약간 가자미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가지면 가진 거 윗사람들만 보여요. 우리 그쵸. 그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좀 정치계에서 많은 네.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고 있나?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정말 모르고 있다. 그쵸, 네. 어떨 때 뭐 버스비를 모르는 네. 사람들도 있고 시장에 가서 뭐 떡볶이 값을 모르는 사람도 네. 있고 이런 일화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네. 부유함의 문제는 세상에 한 면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울려져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네. 사람들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네.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하는 좀 나는 위에만 보니까 네. 부유함의 가장 큰 단점은 네. 우리의 눈을 위로만 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의도적으로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네. 부유하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그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매주 이제 한 장씩 뭐 로또를 사거든요. 아, 예. 로또가 당첨되면은 그래도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갖고 토요일을 기다리는데 작가님이 책에서 과연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을 주셨어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도 로또가 좀 되고 싶어요. 오늘 여기 오고 있는데 네. 오늘 마침 로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걸 들어 살까 말까 네. 하면서 이제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로또를 네. 맞으면 인생 반전이 일어날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네. 네. 내가 사면 안 되지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왔는데 네. 제가 이 그 로또가 요즘 로또 당첨금이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네. 몇 주간을 보니까 뭐 18억부터 한 45억까지 네. 며칠 동안 대략 평균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30억 정도 되면은 인생 반전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요즘 뭐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하잖아요. 집 한 채 마련하겠죠. 네. 강남에 있는 도곡 렉스의 우리나라 그쵸. 아파트 값의 표준이 네. 도곡 렉스 가격이 네. 18억부터 45억까지 네. 있더라고요. 그거 한 채 살 수 있겠네요. 그거 한 채 정도 살 수 있겠네요. 네. 인생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근데 분명히 로또 맞을 확률보다는 반전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로또 맞을 확률은 거의 제로니까. 네. 그래도 내가 3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어느 정도 인생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네. 변화를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장님이 오늘날 출근했는데 갑자기 와서 야, 너 지난달에 우리 프로젝트에 되게 고생했는데 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일주일씩 쉬고 와. 네. 유급으로. 아, 대박이죠. 그러면 좀 대박이죠. 그런 네. 사장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라고 그래요. 네. 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얼추결에 집에 왔어요. 네. 첫날은 일단은 자야지. 네, 우리 직장인들 항상 잠에 대한 어떤 로망이 네. 있잖아요. 정말 아침에 늘어지게 해뜰 때까지 한번 자보자. 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대학 네. 시절에는 보통 한 1시, 2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네. 딸도 보면 10시 일어나면 되게 일찍 일어난다네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들이 있어요. 첫날은 무조건 잤어요. 이제 둘째 날은, 이제 눈 떠보니까 한 3시 정도 됐죠. 그리고 배고프니까 뭐 좀 시켜 먹고, 이제 뭐 정리하고 나니까 6시, 7시네요. 그럼 퇴근 시간이에요. 이제 하루가 그냥 갔네? 네. 아깝잖아요. 그렇죠. 둘째 날은 좀 잘 살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네. 전화를 막 돌려요. 친구들한테. 네. 친구들이 뭐, 나나시지, 친구들 쉬나? 친구들 아직 안 쉬어요. 네. 별 특별히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쵸. 둘째 날은 뭐하지? 그러다 어영부영 하다 둘째 날이 그쵸, 가버렸네요. 그리고 셋째 날도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하다가 네. 가려니까 또 귀찮고 뭐 옷도 없고 뭐 이런 이유가 많이 생겨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갔어요. 네. 어쨌든 쉬긴 잘 쉬었어요. 잠은 네. 많이 잤는데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바짝 떠지나요? 안 떠지죠. 더 안 떠지죠. 네. 일주일 쉬고 나면 회사 더 그쵸, 가기 싫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내가 로또가 만 30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네. 그 돈을 이렇게 저렇게 썼어. 그분에게 30억은 없네? 네. 그 다음에 그 박탈감은 엄청나게 클 거예요. 내가 누렸던 것들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를 맞았을 때 그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조금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시급 8,000원, 9,000원인가? 일못 하죠. 네.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자꾸 그 생각 나잖아요. 내가 그쵸. 로또를, 그러면 어떻게, 로또를 또 사겠죠? 그렇죠, 또 사겠죠. 계속 언젠가 맞겠죠. 뭐. 코인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코인 그쵸. 같은 경우도 샀는데 코인이 뭐 300%, 400% 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작년 초반에 막 그랬어요. 네. 뭐 2,000%까지 오는 것도 봤어. 네. 하루에 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100만원만 넣었어도 얼마예요. 그거 불러서도, 로또보다 네. 더한 불러서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날 한 달 후에는 그게 또 다시 네, 원인치로 와요. 그러면 네. 나는 내가 그 100만원 가지고 뭐 1억이 됐었는데 네. 한 달 후에는 다시 100만원이야.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들죠? 지금 100만원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졌던 1억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가 되면 지금 뭘 할 건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그거에서 시컷 먹고 누구 뭐 뭘 할 거야 이런 소비를 생각하고 있다면 네. 여러분들의 인생 반전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 놓은 게 있어요. 투자에 대한 공부, 여러분들의 플랜이 있어요. 그 플랜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로또 당첨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쵸. 그래서 실제로 로또 당첨돼서 인생을 오히려 망하는 건 많잖아요. 또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네, 네. 확신은 없는데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저는 제가 아는 분의 동생이 1등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처음에 차 사고 이제 이렇게 다 쓰다 좀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꽤 됐거든요. 당첨된 지가. 그래서 지금은 뭐 집 자기 집도 없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려도 아, 돌아오는.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더 불행한 건 그 네. 이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의 모습과 그 중간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의 모습에서 굉장히 또 사실 극복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제. 종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는 친구들 보면은, 사회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술. 직장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회식 문화도 굉장히 많았고, 그쵸. 그 자리에서 또 술 안 먹는 게 이제 또 어렵잖아요. 분위기상 네. 그것도. 이 기독교인으로서 음주 문화를 대처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음주 문화를 대처하는 방법.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술 드세요, 일단? 저는 술을, 네. 뭐 제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네. 주변에서 뭐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을 쓰고 네. 술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 있잖아요 책에 그걸 네.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저희 후배가 네.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왜 그런 글을 썼어 네. 되게 이상하게 네. 저를 쳐다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저는 술을 조금 마셔요. 술을 뭐 술 자체가 저희 신앙의 그 신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쵸.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천들한테 예.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이건 고민거리예요. 왜냐하면 예. 그것을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 기준으로 예. 우리가 학교에서 출석 뭐 개근을 하냐 안 하냐를 모범생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처럼 예. 술을 먹냐 안 먹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제가 대학 신앙 생활을 막 시작하던 청년 시절에 80년대에는 네.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교회에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네. 이거는 거의 호러 자식으로 이제 모르는 그래서 셌군요, 그때 굉장히 셌고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술을 먹으면 안 교회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네. 술을 먹고 교회를 오면 거의 뭐 목사님들이 굉장히 혼을 냈죠. 질문거리도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네. 그 당시에 과연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술을 안 마셨을까요? 마셨겠죠. 그 당시에도 네. 사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네.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중적인 모습을 갖는 거죠.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나가서는 네. 또 사회에 맞춰서 살아니까. 저희, 제가 입사했을 때 네. 딱 하는 얘기가 술 잘 먹는 놈이 일도 잘해.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술을 안 먹는 놈들은 꼭 뺀질거리더라. 네. 그 다음에, 야, 우리가 네. 같이 먹고 코피 뚫어지까지 먹고 한 가지 마음을 거워야지. 네. 나 이 모습을 보는데 너 멀쩡한 모습이 너 보기 싫어. 그죠. 이게 이제 네. 술의 문화였거든요.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술을 안 먹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술을 안 먹는 게 그 당시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내가 앞으로 기독교인답게 네. 살겠다는 하나의 그 다짐인 거죠. 그쵸. 그런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많은 경우는 괴리가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네. 기독교인들의 삶과 그들이 말하는 그 괴리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주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네. 이 작은 것들을 네. 살아가는 게, 회사는 이렇게 살면 되고 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네. 두 개는 그걸 뭘 자꾸 섞으려고 그래.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기독교에 반감이 됐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좀 생각이 깨인 교회에서는 이런 네. 것들을 어떤 죄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좀 더 자제해야 할 것들을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네. 술을 먹는 모습을 보고 네. 주변에 누군가가 갈등에 빠진다면 저 사람 뭐 장로인데 술 마시네?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술을 마시지 마라. 그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것도 너무 방어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술 금주 금연이 들어온 게 네.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한 100년 정도 120년 정도 전 얘기인데 개화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국민 백성들은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농번기가 되면 일을 하고 농사가 끝나면 내내 모여서 술 먹고 네.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네. 1년 동안 번 거 다 술로 하고 네. 싸움 가정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네.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문화들이 있으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것들 좀 계몽을 하자. 일단 술 먹는 걸 좀 자제하다 보면 이 사람들 그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할 거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거다 네. 생각을 해서 금주금연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게 교회 문화가 됐고 네. 나름대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개같이 술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일부 젊은 철들기 전에 젊은 사람들이 네. 있는데 회사 안에서는 그런 문화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회사 안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출하는 어떤 아무런 어떤 모습도 드러나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성향적으로 안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음주 문화에 좀 나쁜 면들이 많잖아요. 네. 과음하는 문화. 네. 뭐 술 먹고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방탕해지고, 또 성적인 문란이 또 굉장히 많이 이 음주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 수반하죠. 정치인들 보면 맨날 무슨 뭐, 나온 얘기 나오잖아요. 별장에서 뭘 했다는 네. 뭐 그 얘기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 술이 있잖아요. 술이 그런 것들은 정말 건전하지 못한 술의 문화니까 네. 기독교가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네. 술 문화도 한번 선도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 하면 아마 돌맞을지도 몰라요. 악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악플 달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좀 더 진취적인 문화의 선도자로서 정말 술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좀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한국 남자들은 술을 안 먹으면 자기 속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남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속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네. 이 속 얘기를 해야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인생 친구가 되려면 자기 맞아요. 단점을 얘기하고 장점도 그쵸. 얘기하고 네. 그게 교류가 되는 그쵸. 인생 친구가 되는 건데 네, 교회 안에서 인생 친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의 이런 되게 조심스럽지만 네. 이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80억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겠죠. 네. 또 우리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 80억 인구의 지문을 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 조그만 손가락 하나 안에 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지문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체적인 사람의 전체를 보게 되면 얼마나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결코 획일화돼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절대적인 답이 있을 수도 없고요. 네.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즐겁게 뭐 재밌게 놀다 갔는데 네.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대파 싸와가지고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 그 흥이 어떻게 되죠? 깨지죠. 순간 다 깨지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불안해져요. 아이씨, 네. 뭐야. 이게 결국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사람들의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해요. 이 사회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고민인 그쵸. 사람들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살긴 사는데 아무 낙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판타틱한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무료하게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져 사는 게 만약에 우리가 밀림이라면 네. 어떨까요? 강한 사람은 살고 약한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고, 네. 토끼는 또 누구, 그 토끼는 또 뭔가 또 그 밑에 뭔가를 먹고 이렇게 자라는 네, 거죠. 근데 인간 사회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인간 사회가 밀림과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오히려 보호받고 더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우리 인류 역사상 만들어져 왔고 네. 그리고 이래서 문명 사회일수록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돌봄을 받는 거죠. 그런 사회가 잘 사는 사회죠.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잘 살아야 되냐? 잘 사는 사회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서로가 같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바로 거기 있고요. 네. 인생방 정식의 짝, 나, 이웃, 소유, 일, 사회. 이 여섯 가지 영역에 균형감 있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글들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네. 내 삶이 이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살고 싶어서 이 책 쓰기에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들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책을 처음 쓰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나 본데 애정남이라는 개그 프로가 있어요. 아, 옛날에 있었죠. 예.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예. 이를테면 이런 거죠. 조의금은 얼마를 내야 되니까. 네.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식에 네. 축하금을 얼마를 내면 네. 내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네. 자주 만나는 친구고 네. 항상 만나는 친구다. 10만 원 내세요. 네, 네. 그다음에 어쩌다 한번 봅니다. 5만 원 내세요. 네, 네. 뭐 갑자기 전화 왔는데 결혼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 친구는 안 가도 돼요. 네. 이런 거 네. 정해주는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네. 그 프로를 보면서 이 시대의 갈등의 시대잖아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어른과 어른들의 갈등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요즘 친구들 꼭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 부부들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을 마치 굉장히 뭐 이상한 사람을 네, 쳐다보듯이 네.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결혼하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많죠. 그럼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을 죄악시해요. 그렇죠. 니들은 네. 결혼하고 왜 애를 안 낳아? 네. 굉장히 다른 가치관들이 막 공유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모계사의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는 점점 모계사회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관점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중심점들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원래 책의 컨셉은 이랬어요. 네. 이 커다란 그 게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글을 쓰고 이 글에서 이 주장은 이쪽의 주장에 가깝다. 이 주장은 저쪽의 주장에 가깝다. 그 통계 데이터를 한번 해가지고 네. 설문을 한 뭐 100명 정도 설문해서 네. 여기 긍정적인 답, 부정적인 답을 찾아서 네. 중심점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책에 다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더라고요. 데이터도 모아야 그쵸. 되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책을 못 쓸 것 같아서 네. 그냥 말로 네. 책을 떼웠고요. 네. 바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 정도면 중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주장들이. 여러분들이 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 블로그에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달아주신다면 네. 그런 것들 저 참조를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5년이고 10년이고 지난 다음에 이 책을 보면 네. 아 이건 너무 보수적에 가까워. 이건 너무 아재의 이야기야. 이렇게 있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네. 그때 이 책의 유용성은 그런 것 같아요. 아, 10년 전에는 이 정도의 생각이 중심이었는데 이만큼 세상이 바뀌었구나. 네.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 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기준들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얘기했는데 책을 누가 쓰냐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씁니다. 저희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어요.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네. 강압적으로 그것을 억압적으로 누르는 사람들 많았고 라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았고 네. 아재들 너무 많았고 그래서 최대한 아재가 아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책을 써보자 글을 써보자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많은 독자들이 이것에 대해 의견들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